이게 헷갈리면 가령 n이 3이다. 가정해 볼까? n이 3이다. 그러면 x3승 마이너스의 8은 0. 여기에서 그 실근이 뭐가 나올까? 개수랑 부호만 따져봐도 우리 실제로 3인 걸 모르니까. 개수랑 부호. 실수지. 실근을 물어봤으니까. 하나인데 부호가 뭐지? 양수 나오겠지.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의 6승 마이너스 8은 0. 여기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겠지. 뭐 곱하면 음수는 가능하겠네.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일단 3개 곱하면 마이너스라는 음수는 가능할 것 같아. 그렇다면 n이 4 정도 되면, 뭐 짝수니까 이해할까? 이해해보자. n이면 x제곱 마이너스의 8은 0.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뿔마 2개 나오지 않나?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x의 4승 마이너스의 8은 얘도 똑같이 뿔마 2개겠지. 그럼 이 실근 4개 곱하면 뭐 돼? 플러스지. 그럼 얘는 안 되는 거잖아. 아, 그래서 n이 홀수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서 풀이로, 그래서 n이 홀수야. n이 홀수면 x의 n승 마이너스의 8, 0, 여기에서 나오는 그 x는 양수 한 개만 나올 거 아니야? 8에 n분의 1, 요거 한개 나올 테고. 그 다음에 x의 2n 마이너스의 8은 0이에요.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 8에 2n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. 요거 3개 곱한 게 마이너스 4라는 이야기지. 그래서 요거 곱하면 부호는 마이너스고, 그래서 곱은 부호는 마이너스고 8에 대해서 요거 지수끼리 덧셈하면 되지. 그러니까 n분의 1이랑 2n분의 1이랑 2n분의 1이랑 요렇게 더하는 게 3개를 곱한 거일 테니까. 그럼 요거 지수 더하면 요두개 더하면 n분의 1 되고 여기 하면 n분의 2가 되는 거니까. 마이너스 8에 대해서 n분의 2가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4예요라는 의미인 거. 이해되죠? 요거 8, 3 올라가면 마이너스 2의 n분의 6일 텐데 이게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2의 2승이니까 얘가 같으면 되는 거고. 그래서 n은 3이겠구나 이렇게.